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소니 카메라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포토스앱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앨범에 이메징 엣지 모바일이라는 비어있는 앨범이 많이 생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앨범들에는 사진이나 영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앨범을 삭제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편집을 눌러도 하나씩밖에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메징 엣지 앱을 실행해 줍니다.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도움말 FAQ 와이파이 연결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 가장 아래쪽에 To Delete Empty Imaging Edge Mobile Albums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비어있는 이메징 엣지 모바일 앨범들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33개의 이메징 엣지 앨범들이 있었나 보네요. 삭제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해서 이게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앨범이 많이 생성되어 있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저는 삭제가 비교적 빨리 되었고요. 이제 다시 포토스 앱으로 들어가서 앨범들을 보면은 이메징 엣지 모바일 앨범이 하나만 남겨지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수동으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저분하게 자리만 차지하던 앨범들이 사라지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따봉.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